시편 제1권 제37편 다윗의 시. 지난해 60만 명이 다녀간 광양 매화마을. 활짝 핀 홍매화와 백매화가 상춘객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. 상춘객들은 완연한 봄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지만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 분위기는 누리지 못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기 때문입니다. 축제 취소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꽃이 좀 이쁘게 피어 있어서 그런 대로 또 아쉬움이 있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랜 기다림 끝에 매화축제가 광양은 봄, 다시 만나는 매화를 주제로 올해 다시 열립니다. 광양시는 축제장에서 한복을 대여하고 매화꽃길에서 DJ박스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또 체험비나 주차요금의 일부를 지역상점 이용권으로 돌려줘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구상입니다. 광양시는 4년 만에 열리는 축제에 지난해보다 많은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. 경찰서,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순간 밀집 예상지에 배치하는 등 안전한 축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올해 매화가 3월 중순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2회 광양 매화축제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.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.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.